상자 안의 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기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자의 무게를 100g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참새의 무게를 30g이라고 해보죠. 이 참새를 커다란 상자 안에 넣으면 상자의 무게는 130g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자는 닫혀있고 참새가 상자 안에서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날면, 다시 말해 상자에 닿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떠있으면 상자의 무게는 그대로일까요? 달라질까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새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선 날갯짓을 해야 하는데, 날갯짓을 하면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작용이라고 하죠. 이때 공기 역시 같은 힘으로 새를 위로 밀어내는데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새는 날갯짓을 통해 자신의 무게만큼의 힘을 가해 하늘을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 새가 있으면 상자의 총 무게는 원래 상자의 무게에 새의 무게를 더한 값이 됩니다. 이때 새가 상자 안에서 날면 새는 공중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상자의 총 무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새가 날갯짓을 하면 자신의 무게만큼의 힘을 지면으로 가하게 됩니다. 상자 안에서 새가 날면 날갯짓을 통해 만들어지는 힘이 상자 바닥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는 상자에 닿지 않고 떠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상자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자가 닫혀있고 새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날고 있으면 상자의 총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물리적 영역이나 객체를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가 닫혀있으면, 다시 말해 지금처럼 밀폐된 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닫힌 개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이 닫힌 개에 있다면 상태 변화에 관계없이 질량은 항상 유지됩니다.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밀폐된 상자에 물이 담겨있는 것과 물을 끓여 수증기가 되었을 때의 무게는 같습니다. 닫힌 개에선 어떤 물질이 안이나 밖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상자 안에 있는 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자가 닫힌 개이기 때문에 새가 가만히 있어도 공중에 떠도 무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